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, 오늘은요,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저의 2020년도 가을 캡슐 옷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. 제가 선택한 아이템은요, 의류 12가지, 그리고 신발 3가지에서 총 15가지 아이템을 골라봤어요. 근데 뭐 가방이나 액세서리, 그리고 뭐 머플러 이런 것들은 제외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15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얼마나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아웃핏을 만들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. 근데 제가 이렇게 캡슐 옷장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,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사세요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, 제가 어떻게 이 캡슐 옷장을 구성을 했는지, 그러니까 베이직 아이템과 포인트 아이템의 구성, 그리고 이렇게 적은 아이템만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게 많은 스타일링을 할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게 저의 취지입니다. 네, 예전에도 제가 몇 가지 캡슐 옷장에 대해서 올린 영상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캡슐 옷장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영상도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. 결국에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. 첫 번째는요, 색상 톤이 비슷해야 됩니다. 그래야 이 각각의 아이템들이 적은 양이지만 서로 잘 어울리면서 많은 스타일링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. 네, 두 번째 포인트는요, 베이직 아이템을 주류로 이루셔야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총 12가지의 의류 아이템을 뽑았거든요. 그 중에서 포인트 아이템은 두 가지고요, 10가지가 베이직 아이템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베이직 아이템이 단단하게 초석을 이뤘을 때이 아이템을 가지고 다양한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요,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옷들을 고르셔야 됩니다. 바지를 평소에 많이 입으시고 그게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다면요, 그렇게 고르시는 게 좋고요. 아니면 직장인이라면 아무래도 오피스 룩으로 많이 고르시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이세 가지만 염두에 두시고 캡슐 옷장을 만드시면 네, 실패 없이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옷장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. 선택한 아이템을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기 전에요, 일단 저의 색상 팔레트를 보여드릴게요. 제 캡슐 옷장의 베이직 색상은 크림, 카멜, 그리고 브라운 색상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만 입으면 너무 지루하잖아요. 그래서 저한테는 두 가지 포인트 색상이 있습니다. 청바지에서 나온 블루, 그리고 저의 화사한 스커트에서 나오는 오렌지, 핑크, 옐로우, 블루, 그린 색상입니다. 상의부터 시작해 볼게요. 저는 총 다섯 가지의 아이템을 선택했습니다. 실크 크림색 셔츠를 선택했어요. 집에서 빨수 있는 소재로 되어 있어서 네, 색상이 밝긴 하지만 잘 활용할 수 있는 드레이핑이 잘 되는 셔츠입니다. 두 번째 아이템은요, 평소에 가볍지만 편안하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캐시미어 니트입니다. 색상은 카멜색이고요. 그리고 소재 자체가 착용하기에 편안해서 일상생활에서 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. 세 번째는 약간은 추운 가을날에 입을 수 있는 터틀넥입니다. 자칫하면 좀 칙칙해 보일 수 있는 가을룩에 이렇게 밝은 색상의 터틀넥을 입어주면 갑자기 전체 룩이 화사해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. 그리고 네 번째는 약간은 짜임이 있는 브라운 색상의 스웨터입니다. 제가 브라운 색상을 워낙 좋아하고 가을에 브라운색 아이템을 빼놓을 수 없죠. 다섯 번째 아이템은요, 디테일이 있는 로맨틱한 블라우스입니다. 특히 목의 칼라 부분의 디테일이 너무 예뻐서 이 위에 가디건이나 스웨터를 입었을 때 포인트를 주는 효과를 줄수 있어요. 네, 하의는 총 4가지를 골라봤어요. 크림, 카멜,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크림 색상의 바지를 골라봤고요. 그리고 가을에 뭔가 따뜻해 보이지만 가을 느낌을 많이 주는 카멜색의 와이드 팬츠를 골라봤습니다. 세 번째 하의는요, 가을에 또 빼놓을 수 없는 데님입니다. 그리고 특히 가을에 잘 어울리는 진은요,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츠컷인 것 같아요. 마지막 하의 아이템은요,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해 보일 수 있는 뉴트럴 색상에 생명을 불어일으킬 조금은 화사한 다양한 색상이 들어가 있는 스커트입니다. 네, 아우터로는요, 총세 가지를 골라봤어요. 첫 번째는 오버사이즈에 그리고 좀 팔이 풍성한
그런 브라운색 가디건입니다. 그리고 소재가 두툼해서 날씨가 춥지 않을 때는 아우터로도 가능해요.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은요, 스웨이드 소재로 된 오버셔츠입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의 다른 옷들과 잘 어울리는 카멜 색상의 그런 오버셔츠예요. 그리고 마지막 아우터는요, 카멜색 반 코트입니다. 그래서 이 코트는 뭐 스커트나 팬츠 다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템이에요. 신발은 총 세 가지를 골라봤습니다. 가을에 빼놓을 수 없는 첼시 부츠예요. 제 아이템들이 아무래도 웜톤에 가깝기 때문에 브라운 색상의 첼시 부츠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은 블랙 색상의 레이스업 부츠예요. 네, 이 레이스업 부츠는 디자인 자체는 깔끔하지만 끈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신발 쪽을 강조하고 싶을 때 신어주면 예쁜 아이템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부츠 아이템은요, 브라운 색상의 스웨이드 부츠입니다. 굽은 약 6cm, 7cm 정도 돼요. 그래서 스커트를 입었거나 아니면 좀 더 좀 멋을 내고 싶을 때, 하이힐을 신고 싶을 때 신으면 되는 그런 부츠입니다. 제가 선택한 벨트는 두 개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브라운 색상의 나무로 버클이 되어 있는 그런 두꺼운 벨트고요. 근데 다른 벨트는 금장이 있어서 약간은 화려한 스웨이드로 된 벨트입니다. 이런 벨트는 아무래도 스커트와 하면 잘 어울리겠죠. 그리고 가방은 총 세 가지를 골라봤습니다. 자이그루 데바움 가방을 선택을 했고요. 볼렘 파리스 가방을 선택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선택한 가방은 블랙 색상입니다. 블랙은 아무래도 여기저기 활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요. 그리고 이 가방 자체가 캐주얼에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정장에도 잘 어울려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. 네,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보여드린 아이템으로 다양한 룩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러면은 룩북 나갑니다.